다음 주자. 탑골요정 다음 주자로 꼭 이분을 좀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 탑골요정도 몇 번 봤는데 네. 제가 참 같이 농구하면서 참 편하게 해줬던 언니 주원 언니가 한 번도 안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전주원의 덕점! 터졌네요. 쩍! 쩍합니다 네. 전주원! 네, 전주원에 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지금 이제 3초밖에 남자. 네, 수술이 지역방어 좀 성공을 하고 있어요. 골이 장선민! 네. 지금도 전주원에 아주 기가 막힌 어스펙트예요.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탑골요농 저희 비시즌을 맞아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여자농구의 포인트가드 레전드. 안녕하세요. 저는 의류맨 코치 전주원입니다. 우선 지금 휴가 중이어서요. 몸은 쉬고 있는데 이제 또 올림픽 대표팀을 앞두고 마음은 쉬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인트가드 레전드, 올림픽 최초의 여성 트리플 더블러 뭐 여러가지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경기 선정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고심 끝에 저희가 골라본 경기가 2007-2008 시즌 네. 신한은행의 포인트가드로서 이제 2년째 우승을 거뒀던 그 시리즈거든요. 단일 리그로 개편된 이후에 처음 챔피언전이었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없으면서 국내 선수끼리의 좀 그런 조합이 잘 맞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여름 리그, 겨울 리그 항상 1년에 두 번씩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이제 하나로 합쳐졌는데 선수들이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지. 여름 리그, 겨울 리그 있을 때에는 좀 시합 끝나고 짧게 쉬고 빨리 준비했던 반면에 또 단일 리그로 가게 되면 시즌은 길지만 또 쉬는 시간이나 준비하는 시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절에 신한은행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호암의 라인업, 네. 레알 신한 이런 이제 수식어가 꼭 따라붙었고 네. 이상하게 또 신한은행이 지는 날은 기사도 많이 났던 것 같고 네. 네, 그렇게 좀 주변에서 뭐 부러움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호화 라인업에 대한 그 전주원 코치님의 생각은 좀 어떠셨나요? 이런 멤버는 정말 두 번 다시 잊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삼성생명 경기를 또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대편도 굉장히 멤버가 좋은 호화로운 멤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농구들 다 팀마다 멤버성으로 좀 잘 갖춰져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스타 플레이어가 좀 고르게 퍼져 네, 있었던 네. 네, 그런 시즌 같은데 2007년 겨울리그까지만 해도 코치님이 항상 주전으로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 시즌부터는 주전보다 식스맨으로 나오셨는데 네. 항상 거의 농구 인생 대부분을 주전으로 뛰시다가 네. 식스맨이 되었다. 좀 느낌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나이도 있었고 또 저한 이제 수술 경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인대에 다친 수술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연보다는 그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 되는 역할이 할 때도 됐고 또 여러 가지 제 주어진 상황이 그게 맞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때 당시 아 내가 베스트가 아니어서 어떡하지라는 생각보다는요. 아 후배들을 잘 도와서 경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혹시 보통 식스맨들 나올 때는 좀 네. 뭐 몸이 덜 풀렸다거나 좀 그런 거 어색했다 그러는데 코치님은 네. 좀 어떠셨는지요? 저 역시도 처음 아마 첫 시즌 때 그게 굉장히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이 좀 안 되고 있다는 있던 상황이라든지 좀 지고 있는 상황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 긴장을 많이 하고 또 정신 집중을 더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식스맨이지만 항상 경기 중요한 순간에는 코트에 있었던 전주원 코치님의 뭐 탑골요농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용인에서 열린 경기였어요. 네. 2차전까지 먼저 잡고 나서 딱 1승만 거두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로피가 좀 옛날 트로피 디자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뭐 디자인이 중요하겠습니다. 잠깐 네, 그렇죠. 트로피가 네. 들어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네. 삼성생명과는 유독 또 히스토리가 또 많았어요. 뭐 그 뒤에도 한참 붙겠지만 앞서서 네 번 만났는데 신한은행이 한 번도 우승을 좀 내준 적은 없었습니다. 바로 1년 전에는 또 로렌 잭슨이 있던 신한은행 네. 삼성생명과 또 붙어가지고 또 네. 우승을 했었고 제가 이 시즌이요, 그 대회를 마치고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이제 다시 하는 시즌이어서 조금 아마 그래서 이제 베스트에서 후보 선수로 삼성생명 이종혜 감독님, 또 박정은 감독 네. 또 박태은, 또 김세롱 선수 있었습니다. 이날 아마도 3차전이었기 때문에 양 팀 다 베스트 5가 조금은 네. 변화를 줬던 것 같아요. 네, 원래 항상 이민선 코치가 주전 나왔었는데 네, 바뀌었더라고요. 네, 변현아 선수도 있었는데 변현아 코치죠 지금은 네. 변현아 코치도 있었고. 아, 다들 푸푸다네요. 네. 이때 최윤호 코치가 이제 막 라이징 스타로서 그렇죠. 떠오르고 있었죠. 네. 네. 아무래도 우승 결정되는 경기라 그런지 선수들도 약간 좀 무거웠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경험이 없으면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대부분 이제 우승
저희는 한 게임을 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좀 사실 부담감이 더 많았을 거예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정선민 코치가 첫 득점을 또 만들어줍니다. 네. 스코어로서 정선민 코치는 좀 어떤 존재였나요? 코치님.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선수고요. 그리고 득점에 대해 지금도 뭐 득점이 그 챔피언전에 23.5 평균이 23.5점인 만큼 그만큼 득점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제 어시스트를 많이 올리는 네, 선수이기도 네. 했고요. 아 감독님도 젊으시네요. 네, 아 이때 선수 때는 제가 굉장히 나이가 있었구나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이 당시만 해도 사실 30대 초반 중반이면 노장이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이명희 코치도 그랬고 마흔 네. 가까이 또 뛰고 있고요. 지금은 뭐 30대 초반이 오히려 농구를 제일 그 잘할 때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잘해주고 있고요 선수들이. 상대도 임성 코치가 빨리 나왔고요. 아 수비 진짜 타이트하네요. 네 변현아 선수 나와요. 이게 참 신한은행이 우승하는 동안에 보니까 자유투를 제일 많이 얻어내고 제일 많이 던진 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파울을 얻는 거에 있어서 그렇죠. 도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선민 코치도 있고 네, 노련하게 황운주 네. 선수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좀 1쿼터부터 파울터로 좀 안고 시작하고 그렇죠. 뭐 황운주 선수를 막기에는 사실은 신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네. 이 시절에 기억나는 게 상대 팀 코치들이, 감독님들이 하은주 선수 몸 풀기 시작하면 아 큰일 났다 뭐 그런 생각도 했다고. 그래도 CM프전이라 빨리 나온 거예요. 네. 평상시 그냥 리그는 거의 뭐 3, 4쿼터에 네. 나오니까 전반 끝나고 네. 이제 몸 풀기 시작하고 네. 어 은주가 몸을 푸나 안 푸나 그거부터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로 너무 잘 알아요. 아이고 패스 코치를 패스했습니다. 네. 역시 막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좀 그렇죠. 실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네. 초반에 약간의 몸 풀릴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그게 식스맨들의 조금 고충은 고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식스맨인데 들어가자마자 막 슛 들어가고 하는 선수는 아우 대단한 것 같아요. 되는데 도와주면서 결국은 볼 조금 했었던 선수. 참 옛날 그 선수들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반가운 것 네. 같아요. 어떻게 코치님 은퇴하신 다음에 좀 현역 시절 경기 많이 안 보셨나요? 아우 저는 제 경기가 손발이 오므라져서 손민이 벌써 11점이에요 1쿼터에 16-14 아 돌아가는 과정에서 변호라의 오펜스 파울 적 하는데요 오펜스 파울 어떻게 되셨어요? 저 진짜 아파서 저런 걸까요? 진짜 아팠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 무렵에는 좀 넘어지시면 좀 걱정할 때도 있었어요. 그쵸. 네. 이제 이 나이 때는 이제 뼈가 부실해질 때라. 어떻게 이제 무릎 수술하고 나서 네. 출산 이후에 돌아오시고 또 수술도 하시고 네. 그때 이렇게 좀 한참 더 뛰셨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이어질 거라 좀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예전 인터뷰를 보니까 출산하고 복귀했을 때 제가 뭐 1, 2년만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고도 6년을 했으니 참 욕심이 많죠. 그만큼 또 자기관리를 잘하셨던 거고 기록 나와있는 게 삼성과 신한은행 1쿼터에는 리바운드가 8대5로 오히려 저는 이 신한은행 이런 플레이 볼 때마다 네.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손발이 딱 어떻게 눈빛만으로 맞는 건가요? 그래서 평소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셨던 거고 오랜 시간 맞추다 보니까 그냥 눈빛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경기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저런 백도어라든지 이런 커팅 플레이는요 서로 눈이 마주치면 패스를 못하는 패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 상황에는 정선민 선수도 워낙에 패스를 잘하잖아요. 그동안 시간이 저런 네. 것들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정선민 코치가 커팅을 봐주시고 네. 코치가 커팅도 봐주시고 그러니까 대단했던 것 같은 기계적인 플레이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그때는 되게. 농구가 좀 재밌게 했었던 네.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게 네. 네. 대만 조수콤에서 수업은 베스콤에서 다 좋아요. 최윤아! 최윤아의 석점! 어시스트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차곡차곡 쌓이는 게 코치님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별로 뭐 어시스트 같지 않아서 그래요. 아 외곽까지. 젊으실 때 코치님 항상 그 경기에서 웃는 게 또 매력적이라고 또 뉴스에도 많이 났었잖아요. 네 약간 네 그래서 왜 웃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요. 또 웃어서 더 네. 좋아해 주신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쁜 미소를 띄우고 지금 가고 있어요. 해설 위원도 말씀하시네. 네. 이쁜 미소를 띄우고. 이쁘지 않은데요?
안나 선수는 스크린도 잘 걸고요. 스크린이 사실 외국 선수가 없으니까 더 많이 티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선수니까. 네. 공간 활용도 잘 하고요. 네. 카운트 외곽으로 나와 있네요. 반대편 진미정. 진미정 들어간다. 진미정 왼손. 이종희 코치도 블록 되게 잘했죠. 그럼요. 네. 뭐 블록하면 이종희 할 정도로 이때 당시에 뭐 블록상은 네. 이종희 선수가 거의 다 독식을 했죠. 반대로 좀 하운즈 선수에게 볼 투입하는 게 어쨌든 신화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는데 네. 반대로 하운즈 선수에게 볼이 안 가게 견제하는 것도 심했을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스크린 플레이도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초반부터 그 은주한테 계속 볼 투입을 네. 집중시키지 않아요. 수비가 어느 정도 그 허점이 보였을 때 볼이 들어가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 볼이 들어가면 오히려 뭐 더블팀을 네. 당한다든지 은주가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요. 이제 그냥 유기적인 플레이 속에서 볼을 넣게 저희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최윤아 코치가 이때는 좀 완전히 좀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네. 5년차, 4년차밖에 안 됐던 시절인데 네. 좀 보시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조언해 주시고 어이구 아유 그 최진 선수 이거 좀 지금과 좀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네. 좀 어떤 식으로 조언해 주셨나요? 최윤아 코치 우선은 뭐 워낙에 윤아가 영약의 플레이도 잘 했었고요. 대면을 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해서 뭐 가르쳐주고 배우는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외곽에서 변현아 선수가 너무 볼 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예. 변현아 코치도 이런 지적을 받을 때가 있었군요. 사실 대부분의 포인트 가드들이 남자든 여자든 뭐 NBA든 장신 선수에게 볼 투입하는 거에 대해 좀 두려움을 느끼는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네. 코치님 같은 경우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는데 좀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안 그 밖에서 안을 넣는 건 수비자들이 거의 좁혀 있는 상태잖아요. 볼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한테 뺏길까봐 좀 공간이 좁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수비가 많다 하더라도 패스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있다고 못 주고 없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런 타이밍을 조금 잘 맞추면 훨씬 수월하게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르치실 때도 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아 저는 그런데 이거를 왜 못 주니라고 얘기는 잘 안 해요. 그거는 개개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못 주면 못 주는 대로 네가 잘하는 걸 하라고 해요. 내가 저 상황에 못 줬다고 그거를 신경 쓰고 있으면 그 다음 플레이가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거는 지나치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게 3쿼터 끝나고 보면 아 이제 조금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해도 되겠다지만 전반전 끝나고 이 점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기고 있을 때 이런 점수 차에서 방심하면은 뒤집어지기 쉽기 때문에요. 전반 끝나고 라카에서 오히려 이럴 때 더 이제 차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마도 들었을 거예요. 감독님. 어머! 어쩜 좋아. 자 우리 손순희 선수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러워. 아 왜 인터뷰를 이걸 왜 나오셨어요? 이때는 나이가 뭐 그렇게 만만치 않게 많을 때인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젊으셨으니까 이때는 또. 아 인터뷰 확 나겠는데요.